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시장은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이제 약간 모멘텀이 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난 목요일 휴장이었고 금요일은 또 반장만 열리는 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수요일 정도 이후부터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글로벌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주 가까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이 안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과론적으로는 최근 2주 동안 지난 11월 15일 이후의 흐름을 보면 주가지수는 2,500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2,500 초반 혹은 2,490 후반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한 81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뭐 위로 위아래 한 1-2% 정도의 진폭을 놓고 횡보 중에 있는데 약간 이제 좀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에 뭐 미국 PC 발표가 좀 있는 것이 조금 방향성을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FOMC 회의가 또 마지막 남은 12월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고용 지표 뭐 이거 말고는 또 굵직한 내용 경제 지표는 없다라는 거 본다라면 또 기업 실적도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한 1-2주 정도는 현재와 같은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 약간의 변동성 그리고 한 다음 주까지는 좀 의미 없는 등락, 그러니까 뭐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는 약간 고점을 좀 높여갈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높여간다고 해봐야 뭐 2,500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미 없는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 주가 지수만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본다라면 약간 순환매가 그러면서 조금 더 이어지는. 다만 이제 순환매가 이어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한 뭐 약했었던 못 올라갔던 쪽이 좀 키마츠 형식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한 2주 정도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강한 섹터 혹은 강한 종목이 조금 더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들 하고 계세요. 뭐 앞으로 주가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 업황으로 좀 좁혀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네.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로는 뭐 지지부진한데 사실 너무 모멘텀을 끌어다가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네. 간밤에 약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중국 쪽의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적 네. 발표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네. 우리가 중국 쪽의 매출이 약간 꺾이겠지만 다른 쪽에서 상쇄시킬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정확하게 딱 그 문장으로 내놨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실적은 정말로 놀랄 정도의 실적을 발표했다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분기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동안 계속 중국은 어떻게 변망하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계속했지만 엔비디아가 딱히 어떤 대답을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가이던스에 아예 딱 명시를 해놨다는 부분들 뭐 중국 쉽지 않고 내년 4분기부터는 중국 쪽 관련돼서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좀 넣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못 움직였었던 모습인데 저는 뭐 그런 이슈도 좀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신고가 그러니까 $500를 결국엔 돌파를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반등 국면에서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차익선 매물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주가를 계속 좀 발목을 잡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HBN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그 이후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간 논란이 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실적 관련해서 뭐 앞으로 성장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죠. 일부 종목군들이 한해서.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의 노이즈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등락을 좀 거듭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는 게 아니라 조정 나올 때 일시적 나오고 다시 그 하락을 이겨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시장이 크게 부러지지 않는다라면 점진적인 상승세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닉스의 주가가 심각하게 꺾이지 않는다라면 저는 반도체 섹터의 어떤 관심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HBM 관련해서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군들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HPSP 같은 경우 계속해서 주목할 수 있는 위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열렬한 사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HPSP는 거의 뭐 반도체 이야기 하실 때마다 이야기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다른 종목 많이 갔는데 HPSP만 좀 못 갔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충분히 저는 뭐 HPSP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실적 흐름을 본다라면 뭐 지금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 볼 때마다 대표님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네. 오늘 왜 안 오르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AI 쪽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쪽도 네. 뭐 KB증권도 약 일주일 전쯤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큰 수혜다라는 네.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가 여러 섹터로 나뉘고 있는데 연말 들어서 한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픈형 AI 같은 경우는 어떤 검색을 하든가 혹은 관련된 서비스를 우리가 받으려면 질문을 하고 혹은 그 했을 때 이제 컴퓨터가 서버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도출된 내용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인 비서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같은 경우 시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삼성 같은 경우는 BCB 같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도 그 삼성의 그 뉴스를 살펴보시면요. 2017년, 18년에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거,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했었다가 이게 올해 오픈형 AI로 완전 시장의 변화가 되면서 이거에 어떤 관심도가 예전보단 못한데 중요한 거는 어찌되었든 저는 오픈형 AI하고 온디바이스 AI는 같이 접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 서버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기기 자체만으로도 나만의 나의 특화된 개인 비서의 서비스를 충분히 이런 시장을 계속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좀 확산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라면 디바이스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또 창출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올해 반도체 업황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업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오픈형 AI로 인해서 서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새로운 디바이스, 뭐 새로운 디바이스라고 해봤자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PC라든지 혹은 뭐 다른 IT 기기 쪽으로 변화인데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내년에 또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관련된 섹터 이쪽에 강한 쪽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제품들이 출시가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좀 본다라면 AD 테크놀로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쪽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돼서 조금 덜 오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비코 전자라든지 두산 테스나 그 새로운 반도체 수요의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 다른 쪽도 좀 찾아볼 텐데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율주행은 이제 이번 주에 좀 이슈가 좀 있죠. 그동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차량용 자율주행 쪽이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관련 기업이 움직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뭐 계속
그 말로는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원래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스케줄을 잘 안 지키기로 유명하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FSD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그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그러면은 아마 이번 주에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부터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자율주행 하면 차량용 자율주행을 계속 시장에서는 주목을 했었는데 이제는 로봇 관련해 가지고 규제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딜리버리 서비스 로봇을 통해서 하려면은 가장 제일 붙는 게 자율주행이겠죠. 그래서 그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차량용에 붙었던 자율주행이 로봇 쪽에 좀 붙다 보니까 새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도시별로 혹은 시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상암이라든지 혹은 여기 강화문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자율주행 그 전용 도로 혹은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게 시험 저걸 조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특정 지역에 대해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곧 빠르게 우리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좀 상용화될 수 있다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에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 관련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여러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카메라 쪽이라든지 뭐 센서 쪽 이런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뭐 퓨런티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텔리칩스 같은 경우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칩셋미디어의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칩셋미디어가 자율주행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칩셋미디어하고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뭐 칩셋미디어만큼의 상승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쪽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부품주를 좀 보고 갈까요? 사실 부품주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네. 예상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가 올라온 만큼도 올라오지도 못했고 완성차가 네. 올라간 만큼도 사실 못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어떤 걸 좀 볼지가 이제 고민이라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이제 모멘텀을 좀 찾아간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주목해볼 만한 게 전기차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전기차 부품주를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성장이 조금 꺾였다라는 뉴스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9월,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34% 이상 늘어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상당한 전기차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판매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주요 국가가 보조금을 많이 줄인 상황이거든요. 10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많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차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올해 같은 경우도 누적 판매량이 100만 대 이상 됐다고 하는데 물론 미국에서의 어떤 판매량에서 100만 대가 엄청 많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뭐 전기차가 만들어진 족조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들이 또 어떤 신차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이슈를 좀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여기에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게 아까 제가 뭐 테슬라 FSD 말씀드렸는데 또 이번 주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또 공개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저 뉴스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그 짤 같은 거 보면 사이버 트럭 돌아다닌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몇 개 보여지고 자주 보여져 볼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공개가 이루어진다라면 이것 또한 역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것과 실제 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주가 흐름은 아니에요. 뭐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던 반도체 쪽, 오늘 반도체를 좀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주면서 로봇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주들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거랑 비교해본다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흐름을 본다면 좀 에너지를 좀 모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모멘텀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만약에 뭐 전기차 판매의 안정적인 성장세 혹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공개라든지 이런 것 쪽에 좀 맞물린다라면 충분히 한 번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 측면에서의 반등은 나올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전기차 부품주 쪽을 본다라면 뭐 상신 EDP라든지 성우 하이텍, 기존의 전통 전기차 부품주들이 강했었던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성을 높게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SL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부품 쪽도 있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완성 내연기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고르게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부품주도 어쨌든 간에 에너지를 좀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타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